안녕하세요. 고졸 검정고시 과학 강의를 하게 된 강사 송지유입니다. 이번에 과학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저와 함께 하시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바뀌어진 교과과정 내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목차 보시면서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편을 보시면 제1편에 해당하는 내용과 제2편 이렇게 크게 장이 두 단어, 그러니까 두 챕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제1편을 보시면 우주와 생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2편으로 보시면 제2편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과학과 문명으로 나와 있죠. 과학과 문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단원이 있는데요. 소단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단원 보시면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우주의 기원과 진화라고 나와 있죠. 우주의 기원과 진화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단원 한번 봐주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태양계와 지구라고 나와 있죠. 태양계와 지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 해당되는 과학과 문명에 해당되는 소단원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단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정보통신과 신소재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단원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인류의 건강과 과학 기술이라고 나와 있죠.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단원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에너지와 환경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편된 교과과정 내용 같이 한번 목차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우선 알고 계셔야 되는 건요. 과학이라는 과목은요. 크게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과학이란 과목은 크게 원래는 이제 물, 화, 생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물, 화, 생지, 그쵸? 이렇게 해서 물이라고 하면 물리 영역이요. 여러분들 아주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뭐 속력, 속도, 그쵸? 에너지, 막 포물선 운동, 그쵸? 이런 거를 이제 물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화학입니다. 화라고 하는 거 화학인데 이제 원소, 그쵸? 원자, 이런 거, 화학적 에너지, 이런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생물 단원인데요. 생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식물, 동물에 대한 기관 구조, 이런 거, 그쵸? 그다음에 효소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구과학, 지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름 생성, 그쵸?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우주, 이런 거, 그쵸? 그리고 태양계, 이런 부분이 지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은 총 이렇게 물, 화, 생지, 네 가지 영역이 모두 합쳐진 게 과학입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공통과학이라고 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과학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융합과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융합과학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고요. 얘네가 원래는 이렇게 파트별로 쫙쫙쫙쫙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이름이 융합이기 때문에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화생지라고 따로따로 영역이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쪽 부분, 목차에 해당되는 부분, 약간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주의 기원과 진화 부분은 이제, 이번에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건요. 융합과학이 내용이 대부분 1편에서 보시면 느낌이 지학 느낌이 많이 나시죠? 지구과학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생명에서 첫 번째 부분 우주의 기원과 진화 부분은 지구과학 파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지구과학 내용이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계와 지구 부분에서는 역시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리 영역이 약간 포함되어 있어요. 중요한 물리 영역 법칙이 약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리. 그 다음에는 이제 2편에 오시면 과학과 문명 파트에서 정보통신과 신소재 이 부분은 완전한 물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워하시는 영역이고요. 물리 파트. 그래서 제가 별표를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태양계와 지구도 약간 물리가 들어있어서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 이쪽은 이제 생물 파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생물. 그리고 이제 에너지와 환경, 이 부분도 이제 생물 파트고요. 그러면 선생님, 화학은 어디 있나요? 하실 텐데요. 이번에는요, 화학이 이상하게 약간씩 섞여 있습니다.
1단원에도 화학이 약간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와 지구 부분, 그쵸? 이쪽 부분에도 약간 화학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보시면 정보통신과 신소재 부분도 거의 대부분이 물리 내용이긴 하지만 약간의 화학 내용이 결합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화학에서는 내용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약간씩 다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 그쵸? 물화생지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이 더 많이 들어있고, 그쵸? 어려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2단원, 태양계와 지구와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과 신소재 이쪽 영역이 물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요.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1차적으로, 그쵸? 바뀌어진, 그쵸? 개정된 교과 영역으로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출제된 영역 부분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은 목차 부분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기출, 그쵸? 1차적으로 기출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선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보시면 이제 우주의 기원과 진화 부분에서는 나왔던 문제를 유형을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왔나 봤더니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원자 모형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원자 모형이라고 하면은 화학 영역이 포함이 되죠. 그쵸? 그리고 하나 또 봐주시면 여기서는 이제 연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우리 은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시험 문제로 출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수소 핵융합 반응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쪽 부분은 이제 기출된 영역으로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태양계와 지구 영역에서는 이제 이쪽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을 보시면 이제 가속도 법칙이 시험 문제 나왔고요. 가속도 법칙. 그 다음에 또 정리를 해자면 이제 자유낙하 운동도 시험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 그 다음에 또 살펴보면은 이제 태양계 행성과, 그쵸? 반응 속도 문제. 태양계 행성. 그리고 이제 반응 속도 문제까지 출제되었고요. 등등 좀 많이 출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별표 드렸죠. 2단원 아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기본적인 내용만 몇 가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과 신소재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어려워하시는 파동의 정의 부분이 나와 있고요. 시험 문제로.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노란 걸로 적을게요. 앙페르 법칙과 하나씩 다 출제됐어요. 앙페르 법칙,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게 나왔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패러데이 법칙. 그 다음에 눈의 구조에서 시세포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눈의 구조 설명에서 시세포에 해당되는 내용. 약간 이제 생물도 섞여 있어요. 제가 이제 물리화학이라고 적어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에서는 이제 영양소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영양소. 3단지, 그쵸? 영양소,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 부분. 그리고 하나 보시면 이제 물질 대사와 에너지에 대한 정의도 출제가 됐어요. 물질 대사와 에너지 부분도 출제되었으니까요.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와 환경 부분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에너지 효율 문제, 에너지 효율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하나 또 보면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이제 그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 있죠? 화석 연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지구 온난화 문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긴 하겠지만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화석 연료에 대한 문제도 나왔고요. 또 지구 온난화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보시면 이제 정리해드린 거는 기출문제를 이제 2014년에 4월에 기출문제 출제됐던 부분은 영역별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2단원, 그쵸? 태양계와 지구와
정보통신과 신소재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된 거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는 이렇게 정리해 두셨다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쵸? 생각이 드시겠죠. 그쵸? 이렇게 해주셔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때 2단원과 4단원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건요, 밑에 부분, 인류 건강과 과학기술과 에너지와 환경, 이쪽 부분은 생물 영역이라서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부분만 잘 잡으시고 공부하시면 합격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목차 영역과, 그쵸?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본, 그쵸? 이번 그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제1장 우주의 기원과 진화부터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열심히 하실 준비 다 하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점은요. 복습해주시는 건 꼭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1장 우주의 기원과 진화 부분이고요. 첫 번째 부분 보시면 우주의 기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칠판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근대 이후의 우주관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근대 이후의 우주관에서는 정리할게요. 제가 근대 이후의 우주관입니다. 근대 이후의 우주관에서는 결론적으로 코페르니쿠스는 어떻게 돼요?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돈다고 그랬죠.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다가 코페르니쿠스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코페르니쿠스는 어떻게 돼요? 지동설을 통해서, 그렇죠? 주장을 했죠. 지동설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자 누가 나와 있나요? 갈릴레이가 나와 있죠.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했죠. 갈릴레이는, 그쵸? 망원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쵸? 그래서 태양의 흑점과 목성, 위성을 관측하면서 지동설을 뒷받침했죠? 그쵸? 지동설을 뒷받침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누가 나와 있나요? 케플러라는 과학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제 배우실 텐데 우선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케플러라는 과학자는요, 그쵸? 정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행성의 운동을 케플러 법칙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의 제3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배울 거예요. 우선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행성의 운동을 케플러 법칙으로 정립했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얘가 어떻게 돼요? 지동설에서, 그쵸? 주장한 태양의 구조를 통해서, 그쵸?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죠. 케플러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과학자 나옵니다. 누가 나오나요? 뉴턴이란 과학자 나오죠? 뉴턴이란 과학자는 어떻게 돼요? 만유인력 법칙과 중력을 통해서 우주를 설명했죠. 만유인력과 어떻게 된다? 중력의 법칙을 통해서, 그쵸? 우주를 설명했죠.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과학 법칙에서는 몇 가지 이제 과학자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위쪽 부분부터, 그쵸? 특히 케플러와 뉴턴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근대 이후의 우주관은, 그쵸? 지동설을 뒷받침했고, 결론적으로는 케플러는, 그쵸? 행성의 운동을 통해서 케플러 법칙도 정립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턴이란 과학자가 만유인력 법칙과 중력 법칙을 통해서 우주를 설명했다. 이거에 대한 법칙은 뒷부분에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은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정상 우주론과, 그쵸? 팽창 우주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팽창 우주론이 나오는데요. 우선 처음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정상 우주론이 나와 있죠? 정상 우주론. 그래서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어떻게 돼요? 우주는 시간과 어떻게 돼요? 공간의 관계없이 언제나 모습이 항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하지 않고요. 그쵸? 관계없이
우주의 모습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그쵸? 우주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내용이죠. 우주의 모습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뭐예요? 정상 우주론이겠죠. 그래서 항상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그래서 얘를 무슨 우주론이라고 해요? 그쵸? 정적인 우주론이라고 하죠. 정적인 우주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적이라는 게 나와요. 움직인다는 건 동적인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정상 우주론은 정적인 우주론이다라고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우주론 나오나요? 팽창 우주론 나오죠. 근데 느낌이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얘와 어떻게 돼요? 정상 우주론과 반대되는 느낌. 그쵸? 느끼시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팽창 우주론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모습이 수축, 그쵸? 줄어들거나 팽창, 넓어지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중력이 어떻게 돼요? 작용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가 적어볼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에 따라 우주가 수축하거나 혹은 어떻게 돼요? 수축이 줄어드는 거죠. 팽창은 넓어지고 팽창한다는 이론이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움직이기 때문에 동적인 우주론이에요. 그렇죠? 동적인 우주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네 둘이 그쵸? 서로 반대되는 의미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상적인 우주론, 그쵸? 정적인 우주론에서는 누가 나왔나요? 아인슈타인, 그쵸?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주 상수가 존재함을 그쵸? 증명 자료로 상수가 존재함을 증명 자료로 냈고요. 그렇죠? 이렇게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팽창 우주론에서는 그렇죠?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 그렇죠?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거죠. 그렇죠? 동적인 우주론이라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우주의 밀도에 따라서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주의 밀도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해주세요. 과학자 이름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한계는 뭐예요? 한계점. 그쵸? 이렇게, 그쵸? 정상적으로, 그쵸? 정적인 우주론이다. 그리고 동적인 우주론이다. 이렇게 주장은 했지만 이 두 가지 우주론의 한계점은 있습니다. 뭐예요? 그쵸? 팽창의 증거를, 그쵸? 여러 가지 증거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의 한계점은 증거가 제시를 하지 못한 거죠. 확실한 증거 제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쵸? 학설에 불과했어요. 여기 보시면 론이라고 하는 것은 학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법칙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면 뭐뭐뭐뭐 법칙이라고 나왔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제 외부 은하 발견이 나오는데요. 밑부분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제 외부 은하 발견입니다. 그래서 외부 은하 발견 부분에서는 내용 봐주시면 우선 이제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나옵니다. 이것 좀 알고 계세요.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외부 은하를 발견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발견한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안드로메다 성운이 태양계 밖에 있는 외부 은하임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게 허블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범위가 확장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외부 은하 발견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쵸?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페이드 변광성은 이용해서, 그쵸? 측정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안드로메다 성운, 그쵸? 이 태양계 밖에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임을, 그쵸, 유추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 이제 세페이드 변광성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정리해볼게요. 얘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거기서 보시면 팽창과 수축을, 그쵸, 반복해서 크기가 변하게 되는, 결론적으로는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변광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름이 얘는 앞에 세페이드라는 말이 붙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페이드는 뭔가라고 봤더니 변광 주기가, 그쵸, 1일에서 100일까지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변광 주기가 1일에서 100일까지, 그쵸, 어떻게 돼요?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이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세페이드 변광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봐주시면 이제 이러한 외부 은하를 허블이 관측을 할 때 증거 제시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스펙트럼이란 게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밑에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건 뭔가요? 그쵸? 스펙트럼이라는 건 빛의 분광기나, 그쵸,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무슨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분산, 그쵸? 나눠지는 성질을 분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파장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여러 가지 색으로 나뉘어지는 현상을 스펙트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주세요.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빛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이제 햇빛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햇빛. 그리고 하나 더 봐주시면 이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데요. 우선 거기서 보시면 종류가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낱개로, 그쵸,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데요. 흡수 스펙트럼.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얘는 어떻게 돼요? 특정 영역의 빛을 흡수를 하게 돼요. 얘는 연속 스펙트럼이고, 흡수를 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검은 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얘의 가장 큰 특징은 검은 선이 나타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별빛이나 은하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별빛이라고 하나 적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 하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방출 스펙트럼.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에서는 얘는 어떻게 돼요? 특정한 선의 빛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밝은 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원소의 불빛이 나와요. 불빛이라고 저는 하나 적을게요. 원소의 불빛.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스펙트럼에서 특히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우주에서는 관련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쵸? 흡수 스펙트럼과 관련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블이라는 과학자는 이 스펙트럼 부분을 이용을 해서 관측을 하게 되는데, 특히 어떻게 돼요?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관측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별빛 부분을 보게 되려면, 그쵸? 검은선이 나타나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관측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내용 보시면 도플러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라서 목차 부분과 함께 이제 기출되었던 내용 부분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맛보기로 외부 은하 발견 내용까지 해봤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복습해주시는 건 절대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했던 부분도 내용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 복습 꼭 해주시고요.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